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대치동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. 사고 당시 승용차엔 6명이 타고 있었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명은 크게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소방 인력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.